근데 솔깃 퀄리티는 문명보다 떨어진다. 해상전은. 해상전은 그렇게까지 퀄리티 있지 않아. 그냥 안 하다가 하니까 신선한 정도야. 시청자 수요? 그러게 오늘 시청자 수 많네. 신작이어서 그래요. 유튜브에는 제가 다 지루한 부분 다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청자 많을 때 홍보합니다. 유튜브에 조마문을 검색해 주세요. 제 유튜브 하루에 조회수 요새 2만 명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봐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제가 편집을 본편을 다 합니다. 저는 본편 편집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등등 공략 방송을 신작들 있으면 다 하고요. 뭐 헤일로도 하고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냥 공포 게임 같은 것도 신작도 다 하고 진행링도 다 보고 그러니까 근데 야, 내가 해적 같은 느낌이다. 야 솔직히 얘네 진짜 이쯤 되면 해적이 그냥 이런 거 훔쳐뒀다가 얘네들 진짜 다 학살 당하는 거 아니냐? 그치. 아예 죽지를 않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가자. 이게 딱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적어야 지금. 얘네들이 잠깐만 이거 왠지 금방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파괴되는 거 보니까 뭐야 뭐 있어? 이거 멋있다 매. 그렇죠? 야 옆에서 힐을 해주네. 또 그러고보니까 아 맞다 이거다. 됐어. 쳐! 공격해라 얘들아. 야 위험하다. 저렇게 저 달려도 되는거야 저게? 야 뭐야 쟤네 돌격하는 것 봐. 이랬는데 집에 갔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1000. 그러면은 여러분 빡종하겠습니다. 400명 수고하셨습니다. 자 싸먹힌다 싸먹힌다. 개 같은 것도요? 한 대가 체력이 없어. 뒤로 빠지고. 얘네 세네. 야, 얘네 세다. 아, 얘가 이 가운데 있는 그 배가 저기 쏘는 게 개 세네. 지금 보니까. 클릭해서 뭐. 이런 뭣도 있었어? 지원을 나오세요. 무슨 지원을 나오세요. 해적들 개불쌍해. 이 전투가 질 수가 없어. 가면서 다 먹고 가는데 한 대도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못 먹는데 못 먹어. 그냥 가자 이제. 공격 가.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어때? 아, 뒤에서 수리해주는 애가 있어. 힐해주는 애가 있어. 초록색으로 보여요. 얘가 와야 되는데?
잠깐만, 얘가 해적배 아니야? 아까 그 옆에 있었던 배가 이 배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본진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배가 이 배인데? 그럼 내가 해적 시점인데 지금? 걔네들이 해적이라면? 그쵸. 그건 아니에요? 됐다. 힐이 사기야. 어, 뭔가 이 업그레이드 유어 쉽스 히어. 아, 저기 내가 저 찍었네, 저 포인트로.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얘네들은 어우, 보고형 같다, 야. 보고형 나이 드셨을 때.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지구에 살았네. 달이 아니라. 아, 미네랄 41개 물고 왔습니다. 주가 그대로고요. 됐어. 뭐 활성화됐다. 잠깐만, 뭐야? 스페이스포트. 스페이스포트? 우주.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지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아니, 그냥 이렇게 짓는 건가, 이게? 폭죽 쏘는 건 줄 알았네. 아, 없어졌다. 아, 이거 아니야? 어? 얘네 상점이었어? 이럴 수가. 퍼펙트. 뭐야, 투십. 아, 스페이스포트가 여기였네. 자, 이거 완료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즈 더 업그레이드. 뭐라는 업그레이드 하라는데? 이거다. 와, 우주 엘리베이터야. 와, 진정한 남산타워다. 궤도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네. 궤도 승강기샷. 됐어, 다 했어. 그 다음에 한글이면 참 좋겠다, 그쵸? 아크틱스 지역으로 들어가라는데. 맨 메뉴를 열라는데?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일단은, 아, 이것도 중간에도 상관없네. 아, 이거네, 이거 맞아, 이거네. 그럼 저거를 맵부터 먼저 열라고 이거 설명해주면 이거라 해야지. 이거부터를 적어둔, 이거를 중간에 적어두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쵸? 순서대로 딱 써놔야지, 게임이. 여러분들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예요. 어쩔 때는.
저기서 저거를 운반을 해서 일로 갔다가 빵 셔틀을 해라. 어? 나사?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갑시다. 아키아. 오 진짜 같아. 진짜 같아. 프레임 극혐이다. 근데 프레임 왜 이래? 30프레임도 안 나와 보이는데? 어? 여기서도 뭐 하는구나. 커맨드십. 이게 커맨드십이고 십을 웨어하우스를 웨어하우스 빌드 사이트로 움직이라는 것 같은데. 이런데 가서 이거 뭐 짓는 거네 지금. 위부터 갑시다. 이거 해주는 건가 봐. 내가 이거를 짓게 해준다면 여기 안에 사람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발견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클레임더 섬을 가라는데. 이런 거 뭐 해주지는 못하나 내가? 아 이거네. 됐다 됐다. 아 뭔지 알았다. 아 뭐 어떻게 된지 알았어. 됐어요. 됐고. 그 다음 이거는 뭐 근처로 가줘야 되나? 그 다음에 사람이 뭐 25명 그리고 아크틱 드웰링을 저 꽃 같은 거 10개 해야 되고요. 닌겐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나? 아, 이건 여긴가 보다. 아, 이거는 그냥 클리만 하면 돼. 이거 이런 영상을 이렇게 길게 보여줘? 맞다. 아 실시간이네 완전. 와 실시간이었던 거야. 내가 겹치는 것까지 똑같아. 그쵸? 이거 뭐 반대쪽으로 가줘야 되나? 돌아가면 왠지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개 많네. 여기도 지워주고. 아까 창고 맞는 곳에서 창고요? 이거 뭐 다 활성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미션이 뭐 하는 거죠? 안 되네. 가까이 가도 뭐 없어.
넘버패드 이거 누르면 빨라진다고? 아 얘가 아 게임 진행 자체도 빨라지네. 그러네. 아 넘버패드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게 빨라지네. 이거 좋다 이거는. 이 지역에 마을을 다시 만든다고요? 아니 우리 집 놔두고? 잠깐만 이제 뭐 할까? 원래 지역에서 생산 못하는 걸 겨울 같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 그냥 아예 이걸로 완벽하게? 아 이렇게 가라고? 이해했다. 잠깐만 이거부터 지어야 되나? 이건 뭐야? 이건 도로 아니야. 이거지 뭐. 근데 지을만한 데가 빨강색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자원 아 그러네. 아 뭔 말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지겠네. 이제는 잘해봅시다. 이제는 좀 이런 데서 해봅시다. 대충 어떻게 하지 이제 감 잡으니까. 나 뭐 춥대.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아까 거기서 이건 뭘까? 뭐 안 사지네요. 이거는 이거 한 10개 사. 돈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푸드 필요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필요하고. 근데 지금 지울 수 있는 게 딱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뭘 해야 돼? 아, 보급기지 안으로? 미안해요. 채팅창 못 봤어요. 미안해요. 됐네. 됐어.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다 이제 지어봅시다, 이제. 왼쪽에다가 잠깐만 이거는 또 넓혀주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파일럿 같은 존재네. 그래 그 말이야. 생선 다?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같이 잠깐만 이거는 다른 데다